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2절 1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2절 말씀에 나온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대해서 먼저 잠깐 정리를 하겠어요. 구약시대 때 여호와의 총회라 하면 그들이 거룩한 대회로 모이는 집회를 여호와의 총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말씀한 장자의 총회를 말합니다. 장자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총회가 주는 의미는 한마디로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모임입니다. 거룩한 성회의 모임이에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장자냐? 장자의 총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호와의 총회로 모여지는 단 하나의 길인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거룩한 총회로 모여지게 된 것의 시작은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으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총회로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마다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 중에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룩한 성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얼굴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주는 의미는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어지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게 되어지는 것,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초막절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인들에게 행하도록 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정말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그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어떤 정욕이나 욕심을 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연합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이런 개념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그 죽으심에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져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 바로 장자의 모임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다시 입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안에 있는 장자의 모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총회가 되어져서 열두 지파에게 많은 족족들이 나오고 그 왕들이 나오고 많은 후손들이 나왔지만 그 전체가 여호와의 총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지파, 종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많은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 장자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장자다, 한 모임이다.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총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만 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해야만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어적으로는 사생자라는 단어가 맴젤, 영어로 하는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사생자라는 단어가 맴젤라는 영어 발음, 히브리 발음은 전 잘 못하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읽혀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엄마는 이방 여인 사이에서 나온 아들, 다시 말하면 어떤 잡종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벗어버려야지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생자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유대인이고 이방여인하고 결혼한 것이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올 때까지 몇 차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생자의 개념은 온전히 본처에게서 나지 아니한 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본처에서 난 자가 아닌 자는 자손이 될 수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교해주고 알게 하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을 보면은 세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세라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그 세라의 말대로 해라 라는 말을 하여 이 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냥 지나간 하나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똑같은 말을 인용해서 합니다. 그것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이유는 바로 이 여종의 아들은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의 아들은 왜 유업을 얻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보시겠어요.
22절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종 하갈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말하죠. 그런데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앞부분만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종을 낳은 자다. 하갈은 시내산에서 종을 낳은 자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종을 낳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을 낳는 법인 거예요. 그리고 자유자는 예루살렘과 같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언약은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종이 낳은 아들, 이삭은 복음, 바로 본처인 세라가 낳은 아들을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읽은 신명기 23장 2절에 말씀하신 사생자라는 의미는 아들이 될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될 수 없는 자. 그가 사생자가 되어지는 건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자이지만 본처로부터 낳은 자가 아닌 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종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율법, 육체의 예법이란 것과 연결이 되어져야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다는 약속.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죠. 절대로 이스마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기업은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지느냐? 거기에서 육체로 낳은 이스마엘과 약속을 따라 난 이삭 두 종류로 나오지만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삭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물려받는 아들 단 하나의 씨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게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은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할례는 그 율법으로 받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약속받을 때에 그 표징으로 또한 할례를 합니다. 그때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은 자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 이스마엘이 받은 할례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받은 할례는 같은 할례다라는 거죠. 그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표징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진 표징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참 할례가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함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받은 할례나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받은 할례는 그림자의 할례인 거예요. 그럼 참 할례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받은 그 참 약속은 분명히 이삭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벗은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참 할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들이 가진 이 약속은 성취된 것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냐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취는 바로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받으신 십자가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그리고 그 할례를 가진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해요. 율법, 구약이 다 죄 아래 가둔 것이다. 율법 아래 가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생자가 주는 의미는 율법으로는 아들이 될 수 없구나. 참 아들이 될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참 아들이 될 수 있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 아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생자는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아버지와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를 사생자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만나서 그의 아내가 되어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구약에서 이방 여인이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그 아래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의 후손 중에서 나온 보아스도 룻이라는 여인과 하나가 되어져서 거기서 또 다윗이 나오게 했는데 이런 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생자라는 단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아닌 자를 말해요. 율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어찌하여서 이것을 사생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법이요. 그 율법은 종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리라 한 의미는 정확하게 율법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생자가 아닌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가 히브리서 12장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왜 이와 같이 징계를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그의 몸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 때문에 4절 말씀을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얘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의 아들이 되어지는 길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채찍질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진다면 이 땅에 가는 길이 정말 험할지라도 이것은 잠깐 있는 길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상급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봉독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가 사생자가 되지 아니하고 바로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는 그 안에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아니니까 그랬죠. 우리 몸에 각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몸에 각 지체요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온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은 각 지체들은 서로 화평하고 서로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에 장자의 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여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서 십자가 앞에서 다 뽑아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됩니다. 나라는 속성, 나의 죄의 속성 또는 내가 어떤 자라면서 받은 상처 그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기억의 상처들, 감정의 상처들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다른 성품을 만들어내서 쓴뿌리가 되어진 것 이것들 다 뽑아내어야 합니다. 반드시 뽑아내어야 합니다. 죄성은 뽑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날마다 내 죄에 올라오는 감정, 의식, 생각, 마음 이거를 아예 무시해버려야 돼요. 잘라버리고 오직 은혜의 말씀만을 붙잡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머리로 모시는 자여 그의 몸이 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서서 또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와 내 자자손손에게 임하도록 구해야지만 그것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결단코 율법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면 그들은 장자의 총에 여호와의 총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신명기 23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큰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적당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의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